똥마 카레인데 카레맛 똥이요? 네. 오. 그래서 저한테 얻어지는 게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가스맨 영재입니다. 더 스하 밸런스 게임 질문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이틀 굶기래, 이틀 밤새기. 이틀 밤새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굶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 밤새는 게 훨씬 나아요. 가사 대 멜로디. 요즘엔 가사. 이유는요? 뒤에 생각나더라고요. 멜로디는 그냥 순간 이렇게 생각나는데 가사는 약간 뒤통수 맞은 것처럼 생각나는. 계속 생각이 나요. 네. 위로나 격려 대 냉철한 피드백. 냉철한 피드백. 못한 걸 알아야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격려나 위로는 사실 약간 별로 저는 저한테 해주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냥 뭔가 조금 도태되어 있는 기분이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기분이어서. 성장한다기보다는 화가 나죠. 그렇지만 그 화를 내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똥맛 카레 대 카레 맛 똥이요? 네. 혹시 안 먹으면 안 돼요? 뭐야 이거? 똥맛 카레가 그래도 아씨 아닌가? 카레 맛 똥? 카레 맛 똥은 또 뭐야? 카레 맛 똥, 똥맛 카레,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카 아. 으악. 카레 맛 똥. 카레 맛똥이요, 차라리. 진짜 이유는요? 아, 맛이 그렇게 난다며요. 근데 똥맛이 나는 카레잖아요. 오, 영양소는 어차피 비슷할 텐데. 기왕 냄새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생활.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생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나 저 방, 집에서 옷 벗고 다니는데 그러면 노출로 생활. 뭐가 더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저한테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더 나냐고요? 똑같지 않아요? 노출로 생활? 사생활 노출. 사생활 노출이 둘 다 상관없어요. 모르겠어. 거의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180cm 바퀴벌레랑 동거하는데 현실 바퀴벌레 180마리랑 동거하는.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80cm짜리 죽여가지고 180cm 한 마리. 네, 오. 왜 이렇게 극으로 가요? 응. 아, 다시 태어난 삶 살기 대 성공한 삶 살기? 당연히 성공한 삶 사는 게 좋지 않아요? 다시 왜 태어나? 성공한 삶이 최고지. 네, 성공한 삶이 다시 태어난 거지. 다른 이에게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환승 이별이 나을 것 같아. 잠수함 내가 헤어진지도 모르잖아. 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헤어지는 것보다 아 그래 나 헤어졌구나 하는 게 낫죠. 평생 양치 안 하기 대 평생 샤워 안 하기. 양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뭔가 물을 먹고 물로 뭔가 헹궈지기라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뭔가 헹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딱히. 벌써 7살 갓세븐이지. 교육이라도 시켜서 말 잘 듣게. 내 나한테 맞춰주면 좋으니까. 7살부터 맞추고. 77명 갓세븐이면 어, 오 어려워. 한 명당 11명인 거잖아요. 와 감당 안 돼. 이미 감당 안 돼.
전 참다가 먹는 야식라면. 왜냐면 그건 해봤으니까. 근데 등산 후 파전 막걸리는 제가 등산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가 아니라 왜? 왜 등산해?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대 쭈쭈랑 꼬다리 그냥 버리기.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아, 어릴 때 그 뭐죠? 쭈쭈바 뚜껑 먹으면 병 걸린다고 막 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막 병 걸린다고 막 그래서 막 지금도 먹으면서 그 옛날 그거 생각나서 약간 좀 깨림칙한데 요플레는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슥슥 긁어 먹어야 맛있잖아. 내가 원할 때 20년 젊어지기 대 당장 10억 받아. 당장 10억 받아야지. 20년 젊어지면 6살인데 어우 나는 다시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똑같이 밤새 길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대 코골이 심한 사람이랑 모기가 훨씬 나아요. 코골이 심한 메이저 형이랑 잡았는데 못 자요. 그냥 잠도 안 오고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로. 진짜 7명 숙소 생활을 했는데 다 같이 깨가지고 제발 좀 우리 다 못 자겠다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 힘들어요 그거는. 얼굴만 가리고 나간다. 내 중요 부위만 가리고 나간다. 얼굴만 가리고 나가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얼굴만 가리고 나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사막 한가운데. 수영을 못해서요. 그러면 거의 바로 즉사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끝났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저도 물론 제가 원하는 답을 잘 말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편해서 좋았고 그냥 좀 제일이 안 된 질문이 똥맛 카레 대 카레 맛 똥이었나? 이렇게 극적으로 몰아가지 마요. 행복한 선택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만 하려고 해.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 이제 여러분의 반응도 조금 궁금하니까 이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스하에서 더 재밌는 걸로 다시 만날게요. 그러면 나중에 봐요. 안녕.